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2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인데요. 오늘 금요 경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A급 뭐 단통 두놈 땡땡을 포함해서 메인 승부 상한가 완장으로 지져 먹으면서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뭐한총 6개 정도 경주 적중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제주 경마 3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였죠. 자, 요거는 제가 힐링 라이브에서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자 승부처 A급 승부로 가져가가지고 2번 정점, 9번 전승시대 두 마리가 대끼리 팔릴 건데 두 마리가 다 풀어줘도 이상할 거 없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결론은 두 마리가 다 풀어줬어요.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10번 마 햇살 전기가 직전 경주에 말 타는 게좀 수상했다. 전현준이 쌍복 대가리 달러박스로 놓고 자 3번마 신우여신 쌍복식 10번 3번 55.4배짜리 고배당이 나왔죠. 복승식만 해도 23.8배 3복승이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첫 번째 승부처 55.4배 좋은 배당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과천 3경주는 뭐볼것 없이 쌍복 단통으로 한방 때리자. 아 부산 3경주죠. 쌍복식을 역쌍복으로 뒤집어서 한방 때리자 그랬는데 야, 다 와서 쌍승식은 뒤집히고 1번 여수파이터 4번 영광의 탱크. 자, 4번 영광의 탱크를 쌍복 대가리로 뒤집어서 때렸는데 다 와서 좀 잡히더군요. 그래서 복승식 단통만 먹었습니다. 2.4배. 쌍승식은 뭐 4.1배가 나왔는데, 자, 아무튼 두놈 땡땡, 단통으로 때렸고요. 자, 다음 부산 4경주에 또 달러박스 배당이 하나 나왔죠. 9번마 팬텀 에이스, 조철이 잘 아는 말구유, 마주님의 마필이죠. 팬텀 시리즈.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는 최적 전개로 경주를 펼쳤었는데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린 게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4번 마하원더를 달라박스 대가리로 3번 황후파이터 4번 3번 3번 4번 복승식 11.1배 쌍승식은 28.9배가 나왔고요. 9번마 팬텀 에이스가 3착으로 3복승이 들어왔죠. 11.9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산 6경주 메인 한방 시원하게 잭팟이 한방 터졌습니다. 11번 패트리엇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외곽으로 밀린 패트리엇 올 대가리 팔리는데 이거 불안하다. 달러박스 놓고 때린다 그랬는데요. 자, 유현명이의 2번마 투어버스가 달러박스 대가리다. 거기에 완짱으로 상한가 때리는 아나짜리는 자 1조 백광열인의 6번마 닥터 펜타곤이 숨어 있는 놈이다. 2번 6번으로 완짱 메인 한방 24.9배 시원하게 한방 조져 먹었죠. 거기에 5번마 릴리즈 에디션이 3복 3쌍으로 붙으면서 3쌍이 124.9배 아주 시원하게 널널하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산 8경주, 9경주 다 적중을 하기는 했는데 뭐 배당이 덜덜해가지고요.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오늘 뭐 두놈 땡땡도 먹고 자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3쌍까지 잘 집어먹고 왔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는요, 과천
오전장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6, 7, 9, 10. 제주는 4, 5, 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10경주고요. 과천이.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전에 한 1경주 시작 전에 막 몰려 들어오셨는데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문자 입력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현금은 좀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저녁 때 느긋하게 좀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을 좀 꼭 넣어주세요. 안 넣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자, 요 영상 끝나고 내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끝나고 좀 입금하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좋아요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오픈인데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9번 마 시크릿 플레이인데 53조 조재로 기수가 두 번째 타는데 직전 경주에도 인기마필로 팔리고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최근 3착 뭐 연속 3착을 하면서 그런대로 끈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역시도 이게 아마 인기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한 놈. 9번마 시크릿 플레이. 발주도 기복이 있고, 외곽 게이트고,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 훈련시 모습도 그다지 눈에 싹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마피를 뒤로 돌리면서요. 직전 경주에 늦발을 하면서, 뭐, 외곽도 뺑뺑 돌고, 아쉬움을 남겼던 달라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9번마 시크릿 플레이는 뒤로 돌려놓고 달라박스의 아나짜리 한 방입니다. 달라박스의 아나짜리 한 방 분명히 중배당 나오겠죠. 인기 1위를 돌리고 아나짜리 두 방으로 완장으로 지지는 승부처인데요. 9번마 시크릿 플레이가 빠지는 그림으로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요. 오늘 중반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자, 요번 경주도 재밌는 그런 편성인데요. 상당히 혼전성 경주로 펼쳐지는 6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일단 끝날 거는 같은데요. 자, 3번 마 금화 스위프트. 자, 이 마필 추입력이 좋은 마필이죠. 금화 사는 마필인데 5군 올라와서 조금 걸음이 약간 정체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시 모습도 괜찮고요. 자, 송제 처리에서 하만식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3번마 금화스위스트. 자, 4번마 호크의 영광도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지만 자, 이 호크잉의 새끼들이 빛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게 호크잉을 제가 그 장수목장에 있을 때 갔었는데 상당히 잘 빠지고 새끼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못 보였습니다. 4번 뭐 호크의 영광. 자, 이번 경주도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갖고 꾸역꾸역 올라오는 장치열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1km 감량 이점도 있고 뭐 가능한 편성이고요. 자, 오버마 에코존. 직전 2경주 승부에는 제가 조재로 기술을 조금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걸 뒤로 돌린다 그랬는데, 자, 요번 경주는 조재로 기술 때문에 조금 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장가는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앞에 선행만 가면 편하게 돌 수 있는데, 안쪽에 1번마 그랜드 파워하고, 자, 외곽에 12번마 런던 명가가 좀 빠르죠. 자, 그래서 이 5번마 에코존은 어떤 식으로든 앞선에 편하게 경주 전개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마 골드 스파이크 역시도 이 유승환이가 지금 부산 내려가가지고 송재철로 바꿔놨는데, 야, 이것도 발주에 우라도 있고 기복이 좀 있어요. 들쭉날쭉한데. 여하간 이번 경주 믿을놈 없는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6번마 골드 스파이크도 입상 가능성이고, 7번마 대마지풍 김옥성이가 꾸준하게 3착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휩으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고, 야, 마지막으로 11번 러너몬스터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앞선에 얼만큼 빨리 붙이냐가 관건이죠. 김하영 기수, 감량 기수를 태워놓고,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게 조금, 아쉬운 마필인데, 어쨌거나 앞선에 요것도 빨리 붙여놓으면 1400 충분히 때릴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육경주를 제가 전체적으로, 마필 단평을 다 말씀을 드린 거는, 현장에서도 그만큼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 안에서 취할 말 취하고 버릴 말 버리고 한구라를 때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미 조철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자신 있게 예측권 20장 한방 조지로 들어갑니다. 요놈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딴 놈은 못와도 요놈은 왔다 확실하게 챙겨놓은 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상한가 적중으로 한번, 자, 제주, 아, 서울 육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 자, 상한가 20장 가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였고요. 자, 다음 연타 승부입니다. 과천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연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국산 4군의 1600 별점 B형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노리는 달러 박스. 제가 요 위에다가 직전에 놓고 뒤졌던 놈 한 놈이 있다. 원모 타임 간다 그랬는데요. 조철의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은 어느 마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뭡니까? 4번마 킹 아너입니다. 킹 아너. 직전 경주 승군전에 이동화 기수가 타가지고 대길이 팔렸는데 인기 2위 팔리고 부러졌죠. 좋은 관계와 타이탄 삭스 두 마리가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 9번마 좋은 관계 또 출연을 했죠. 출주를 했죠. 자, 4번 9번 자, 두 마리가 출주를 해가지고 두 마리가 대길이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직전 경주 놓고 죽었던 놈 하나 있다 그랬죠. 자, 4번 9번이 최저 배당이 갈 수도 있는데요. 이 9번이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어요. 자, 4번 9번의 막권은
조천의 막권에 없다. 직전에 놓고 죽었던 놈. 직전에 놓고 죽었던 놈. 자, 이번 경주 미워도 다시 한번 직전 경주 전개를 마음에 안 들게 했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남아 있었는데, 자, 직전에 죽은 거 더블로 찾아올 수 있는, 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6경주에 먹은 거 다시 한번 20장 연타로 갖다 조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무조건 상한가로 한방 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4번 킹아노와 9번 좋은관계, 요 두 마리가 지금 인기도를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도 이거는 최저배당이 거의 한 8배 10배는 갈 겁니다. 자, 요 7경주가 딱 걸렸어요. 조철이 직전 경주에 노렸다가 꼬랑지 내리고 깨졌던 그런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자, 그 마필을 다시 한번 달러박스 대가리로 노리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두 개, 후반부 두 개 승부처인데요. 먼저 9경주 혼합 4군 1200 핸디캡입니다. 9경주. 자, 요번 9경주에도 혼합 4군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9번마 질주본이라는 마필이 항상 나올 때마다 조철이 거의 꺾어드렸죠. 세 번 다 조철이 꺾든지 아니면 인기 1위 팔릴 때 받치기 뭐 돌리든지 하고, 자, 근데 요번 경주 오수철이 감량에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물론 감량 이점은 좋지만, 자, 이 마필은 마필이 상당히 심하게 끌어요. 끌어서 선행을 편하게 나가서 담미를 하면서 힘조절을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편하게 선행을 못 가면 외곽이고 끌리고 힘소진이 많이 되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9번마 질주본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9번마 질주본이 또 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현장에서 뭐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안고만 가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질주본을 이길 놈 하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가 어떤 놈이냐, 조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추천을 드렸던, 조철의 월요일날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자, 추천마 그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아나짜리에다가 조지겠습니다. 자, 조철의 월요일 힐링 라이브의 추천마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꽂는 중배당 승부경주, 자, 9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경주인데요.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0경주는 혼합 4군의 1200입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편성입니다. 레이팅 50점까지인데, 자, 요것도 역시나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리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1200 단거리인데, 직전에 잘 뛰었던 요 두 마리 다 조철이 한방 한방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죠. 자, 6번마 초인강자 컴플리트하고 초인강자하고 제가 이거 완장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주력 한 방으로 초인강자를 노리자 15배 정도 나왔는데 추입으로 잘 올라왔죠. 단거리에서 순간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매니피 새끼인데요. 체격 조건도 좋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6번마 초인강자. 이번에도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고, 7번마 아침기상이 휴양 갔다 와가지고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이거는 무조건 대가리라고 봤는데 결국은 매직 주니어한테 따였습니다. 김태희 기수한테. 그것도 뭐 아침 기상이 꾸역꾸역 버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번만 아침 기상이 편하게 선행을 쫙 쏘고 나가면 그래도 심한 배를 하면서 괜찮을 텐데. 자, 외곽에 8번 벤칼 프린세스, 9번 위너콜, 10번 은혜서브 다 앞선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7번마 아침 기상이 쏘고 6번마 초인강자가 올라오고, 자, 이 두 마리의 대길이가 팔리는데, 자, 7번 아침 기상 왕대가리에 6번마 초인강자도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자, 이 6번 7번, 자, 요놈 두 놈을 이기러 갈 놈을 또 한 놈 찾아놨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6번 7번 때리면 답이 나오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과연 이 달러박스, 자, 조철도 열심히 눈깔 까고 눈깔 디비고 열심히 준비를 해놓은 놈 한 놈 추천을 드릴 거니까요. 자, 10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시원하게 이제 한구라 올릴 테니까 과천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여러분들 승부처 과천 경마 함께 해봤고요. 자, 이게 제주 경마인데요. 제주 경마가 4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중간에 3개, 4경주, 5경주, 7경주. 이렇게 중간에 3개니까요. 자, 먼저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4, 5, 7인데,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곧장 들어갑니다. 과천 경마는 대부분 다 달러박스 승부였는데, 자, 이번 제주 4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 휴양 갔다가 상태 좋게 올라오고 조시가 확 뒤집어졌던, 자, 이 9번마 천하 독전입니다. 자, 레이팅도 35점으로 올라갔고 승군전이고 거기에 부담 중량도 올라갔는데, 자, 이번 경주 9번마 천하독전 직전 경주 워낙 여유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뒤에 두 마리 거의 다 대가리 다 들어왔죠. 얼룩돌풍도 어제 대가리 들어왔고 별빛의 강도 그렇고요. 자, 이 9번마 천하독전은 센 놈이다. 결론은 9번마 천하독전을 대가리 놓고 가는데, 자, 후차권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팔립니다. 정신없이 팔리는데, 자, 팔리나 마나 필요 없는 마필 세 마리를 조철이 안 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팔리는 마필 중에서 세 마리를 자르는 경주기 때문에, 자, 찍어먹기 한 방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9번마 천하독전을 놓고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갈기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아, 목이. 후반부에 오니까 목이 또 잠겼어요. 자, 제주 5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나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드 안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1번 명작품, 2번 전농미르, 3번 표선왕후, 5번 꿈의 왕제, 6번 백두창가, 거기에 10번 고랑몰라까지 입상권입니다. 한 6마리 정도 싸움인데, 자, 이번 경주도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3번마 표선왕후 빠르죠. 5번마 꿈의 왕제 빠르죠. 거기에 11번 광해 왕자가 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놈이 하나 툭 하고 뛰어나갈지 모르는데, 요번 경주는요,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선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 선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달러박스로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선취입만 한 마리, 선행 가는 놈들 다 보내놓고 차분하게 취입타임 딱 노려가지고 한방 갖다 조지는 오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선행마필들 앞에서 퍼더덕 거릴 때 뒤에서 갈기 날리면서 때리고 올라올 한놈 취입마를 노리면서, 자, 오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주 메인 승부처,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110m 레이팅 100점까지고요. 자, 이 레이팅 100점짜리 정도 올라가면 경마 좀 보는 맛이 나죠. 자, 이번 7경주는 또 한번 찍어먹기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1번마 추상열일입니다. 1번마 추상열일.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다. 정명일 기수가 지난주에 우리한테 메인 승부 한 방 한구라를 해줬었는데, 직전 경주에 대상 경주였죠. 농림축산부 장간배. 1, 2, 5천의 비양. 우리가 배당 없어도 단통으로 찍어 먹자. 오리지널 단통 2.2배였죠. 자, 추상열일이 못 뛴 게 아니고 상대 마필들이 셌다. 1번 추상열일. 자,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 갈 필요 없죠. 자, 선행 가는 마필들 뭐예요? 2번 태왕수가 있고, 6번 일사심리, 7번 광명의 힘, 9번 충무공. 뭐 이 정도가 앞선에서 좀 뽀뽀작 되는 그런 그림인데, 자, 1번마 추상열일은 대가리다. 1번마 추상열일은 대가리고요. 이 추상열일을 놓고 어떤 놈에다가 갖다 또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갈 거냐. 이 찍어먹기 조철이 좋아하는 그런 편성이죠.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 방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갖다 때립니다. 1번 추상열일만 빠꾸 안 하면 이거는 무조건 걸렸다. 아나짜리 한방 걸렸다. 자, 예측권 20장. 아나짜리에다 한방 갖다 쉐리 조집니다. 1번마 추상열일.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6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저녁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요. 입금 조금 일찍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가 좀 많아야 됩니다.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좋아요를 왜 이렇게 안 찍어주십니까? 한번 보실 때마다 좋아요 한번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